개발지구로 지정돼 태풍으로 벽이 무너져도 집수리도 제대로 못했던 진해 두동마을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 이 한 벌써 이래가 사는 집 우리 집밖에 없어요. 이 동네도. 예.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LH가 비용 문제로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20여 년 동안 각종 이유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게 된 주민들이 개발지구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년째 고통에서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을 주민. 하지만 행정기관은 너무나 느긋한 입장입니다. 갈 길을 잃은 개발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사업 모델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지난 2015년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민간 투자를 이끌고 주민들은 토지 보상 대신 땅 일부를 돌려받는 다자간 협력 방식입니다. 16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개발 사업 터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36만 제곱미터의 첨단 물류센터 땅은 모두 분양됐습니다. 14개 기업으로부터 6천억 원이 투자돼 2,4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역으로 행정에서 제안을 하고 주민이 선택을 하고 기업이 다시 선택을 해서 서로 이렇게 협약과 약정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도가 짜진 겁니다. 산업용지보다 큰 주택용지에는 아파트 7,4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만 5천 명이 사는 신도시로 개발될 두동지구 성공의 남은 과제는 대규모 아파트 등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두동마을에 살다 이주한 200여 가구 주민 절반 정도가 다시 두동으로 돌아와 터전을 꾸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가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향 마을 개발을 20년 넘게 기다린 보람도 느낍니다. 자고 나란 고향이다 보니까 다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살기를 바라고 있고.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을 뒤로하고 오랜 수건 사업이 성공해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두동지구.